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최 백사 2015년 6월 27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이 새로 꾸린 근위 부대관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 기념관은 하나의 혁명 대학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 무력의 영광 넘친 승리의 행로를 자랑스럽게 돌이켜보게 하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은 승리 전통 교양의 거점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저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은 저국해방전쟁 승리 68시대는 2013년 7월 27일에 개관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전승기념관에는 근위부대관이 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2014년 7월 27일 저국해방전쟁 참전 13회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저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 근위부대관을 새롭게 꾸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용도 업적을 더욱 빛낼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는 군위부대관 형성안을 보아주시고 과업과 방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와요 2015년 2월 여기 저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 군위부대관이 새롭게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와요 새롭게 꾸려진 군위부대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따라 백승을 떨쳐온 근위부대들의 자랑스러운 위운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근위 군기들과 근위 부대들의 자료들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면서 당과 수령, 저국과 인민을 위하여 대우 앞에 근위 군기를 휘날리며 원수 경멸의 격전장들을 누비던 용감한 군위병들의 위훈을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근위 부대들이 세운 군공을 귀중히 여기고 근위병들이 발휘한 조국 수호 정신을 우리 혁명의 가장 감높은 제보로 여기시며 전군의 앞장에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군 업적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조국 청사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난 저국해방전쟁 시기 군위 칭호를 받은 부대들이 제12보병사단까지 합하여 모두 14개 부대들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군위부대라는 말만 나오면 14이라는 숫자가 먼저 떠오른다고 그것은 이 14개의 군위부대들이 백성의 욕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인민군대의 전형 부대들이고 또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자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영도력, 무비의 탐욕으로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최강의 군력을 다져주시고 가장 존엄 높은 강국의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오. 우리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제1 결사대로 최강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무적의 강군으로 세계 만방에 그 위용을 높이 떨치며 백전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 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평양시 서포지구 살거리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연설을 크나큰 격동과 흥분 속에 받아는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원들과 청년 탄원자들이 수도의 거창한 건설 전역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갈 불같은 열이 넘쳐 있습니다. 정말 구절구절 사랑과 믿음이 넘쳐나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연설은 그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최상 최대의 믿음이고 최고의 사랑이며 친아버지의 절절한 당부였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착공의 첫삽을 뜨신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세워보며 하루하루를 충성과 유운의 순간순간으로 빛내어 나가자는 것이 우리 돌격대원들의 한결같은 교리입니다. 저는 한계열단을 책임진 지휘관으로서 수도의 새거리를 일떠 세우는 이 과정이 그대로 또 하나의 시대정신을 창조해 나가는 성스러운 나날로 되게 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연설에서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 대원 당무들 이렇게 불러주실 때 정말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원수님 곁으로 한달 후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제일로 믿고 사랑하시는 백두산 용청년 덕역의 영광스러 여기 수도의 쇄고리 건설에서 용청년의 슬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떠쳐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원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쇄고리 건설을 통째로 맡겨주셨다는 소식에 접하고 그 건설장에 탄원하는 길이 보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구봉룡 일가의 마음까지 합쳐 탄원하였습니다. 인생에 후회 없이 청춘의 자욱을 새겨가자는 것이 저의 결심입니다. 보다 아름다워질 수도의 내일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잇따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 수도 건설장에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겠습니다. 믿음에는 보답이 뒤따라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 백두산 기술계 발전소를 일조세우고 용총연라는 굴발을 알아새긴 우리 백두산 용총연 덕역들을 오늘은 또다시 수도의 쇄고리 건설로 불러주신 경리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백두청춘 조선총연의 기백과 번대로 수도의 쇄고리 건설에서 다시 한번 용총연의 신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흙먼지 나기는 바람세찬 착공시장에 몸소 나오시고 사랑하시는 자제분과 함께 착공의 첫수업도 떠주시고 알파이 장쾌한 복음도 올려주시며 우리들 향해 엄지손가락을 크게 펼쳐 보여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자유로운 그 영상을 우러러며 우리 모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끝까지 결사 간절한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청년 전의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 높이 내세워주신 시대 정신의 창조자 정신력의 강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수도의 쇄고리 건설에서도 전국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경례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시대 농촌건설 강령 실행의 자랑찬 실체로 변모된 각지 농장 마을들의 인민의 기쁨,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기념과 새시대 농촌건설 사상이 구현된 새 마을들의 전변상은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비율도 따오고 산교에도 꽃을 피우시려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위민 혼신의 로고와 뜨거운 은정 속에 마련된 거기한 결실입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며 용광군 자동농장, 용천군 거참농장, 청암구역 부고농장, 청진시 룡암 남세농장 마을들의 새 집들이 훌륭히 건설돼서 우리식 문명의 성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농촌 건설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어나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환희롭게 그려지며 용광군 자동농장 농산지 3작업반 마을에 궁궐 같은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이 줄비하게 일떠섰습니다. 당 중앙의 크나큰 운정 속에 훌륭히 일떠선 이용광군 자동농장 농산지 3작업반 마을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한날 한시에 동실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입사하는 주민들은 끝없는 위민 혼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며 이 땅 위에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펼쳐주시고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문명의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인민에 대한 유라 같은 사랑이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농촌의 특성에 맞게 건축 형성에서 다양성이 구현되고 건물들 사이에 예술적 허상성, 호환성, 연결성이 잘 포장된 희한한 살림집들이 일떠선 이 마을들은 명천군 거참농장 농산 제3작업반과 제5작업반 마을들입니다. 새 집들을 파다하는 농업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날로 토이 만지는 당 중앙의 대같은 사랑과 은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당과 국가에서 마련해준 살림집들을 더 잘 관리하며 농장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 문화농촌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여리에 넘쳐있었습니다. 청암구역 부고농장 농산 제1작업반과 제2작업반 마을들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눈부신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새 살림집들이 건설돼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산폭의 그림처럼 희한하게 전변된 선경 마을들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너무도 꿈만 같은 현실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천만인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다시만 정과 유를 부어주며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을 우러러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송진시 룡암 남새농장 살림집 건설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도입하고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늘리는 것과 함께 존문화 수준 제고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따라 세워서 서재지 마을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건설했습니다. 어머니당의 대애 같은 사랑 속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송진시 룡암 남새농장 서재지 마을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처럼 어려울 때 돈을 위해 농사밖에 하는 일은 누리네. 돈 같은 받지 않고 물 같은 새 살집을 우리들에게 지어주었으니 경량은 김종원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끝없는 행복과 기쁨에 넘치고 새 집들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농민들의 꿈과 리상이 응축된 만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덕을 대대선선 길이 전해가며 사회주의 내 나라를 쌀로서 굳건히 지키고 빛내어갈 결의로 가슴뿌리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에서 주되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에 비해 전염력과 면역 회피력이 더욱 강해졌으며 그 증상 또한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은 목 아픔과 코미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이라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목구멍과 코 안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됐다고 하면서 소금물 코함수를 자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바이러스 제거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림상 실험에 의하면 코함수를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감염 증상 기간이 약 3일 줄어들었고 가족 내에서의 감염은 35%, 약 사용량은 36% 감소됐으며 바이러스 배출량도 대폭 감소됐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이 지적한 데 의하면 소금물 코함수를 하면 양성으로부터 음성회로의 전환시간과 완쾌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 속에서는 소금물 코함수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공통의 견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현재까지 종합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7,978만여 명, 사망자는 679만 9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디르케이와 수리아에서 지난 6일에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4일 현재 5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디르케에서는 4만 4,200여 명, 수리아에서는 5,900여 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캄보지아에서 25일 조리독감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사망자는 11살 난 소녀로서 H5N1형 조리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조류독감이 사람에게까지 전파돼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쿠바의 동부 지역에서 최근 들불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지속된 들불로 1,300헥타르의 면적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26일 흐르바츠카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도로에서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한 명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